TV에서 분유 광고, 기저귀 광고를 보면 아기들의 피부가 너무 곱죠. 그런데 생후 2, 3주 된 우리 아기의 피부에 여드름이 났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빨리 없애주고 싶어서 좋다는 아기 화장품은 다 구매해서 발라보지만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아기는 피부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주 얇고 투명합니다. 몇달 동안 아기의 피부에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몇달 안에 사라질 예정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아기의 피부에 왜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지, 붉은 반점은 왜 자꾸 생겼다가 사라지는지,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기 얼굴에 있는 작은 좁쌀. 아기의 피부를 만지면 부드럽고 매끄러울 줄 알았는데 작은 좁쌀 같은 것이 피지처럼 오돌오돌 생길 수가 있어요. 작은 좁쌀 같은 뾰루지는 왜 생길까요? 죽은 피부 세포의 작은 조각들이 아기의 피부 표면에 모아져서 생겨요. 주로 코와 턱에 있고 몸에도 생길 수 있어요. 여드름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으니 짜거나 문지르거나 연고를 발라줄 필요는 없어요. 빠르면 2주, 늦으면 3개월 안에 저절로 사라지고 깨끗한 피부가 될 거예요. 중학생 얼굴 같은 신생아 여드름. 신생아 여드름은 전체 신생아의 40%가 겪는 흔한 증상이에요. 생후 2주에서 5주 사이에 시작해서 약 3개월에서 6개월쯤 사라집니다. 여자 아기보다 남자 아기가 좀더 심하고 열이 많은 아기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요. 좁쌀 같은 뾰루지와는 좀 다르고 붉게 부풀어오른 사춘기 여드름과 똑같은 모양인데 두 가지 이유로 생겨요. 엄마의 임신성 호르몬이 아기의 지방 분비선을 자극해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고 아기가 땀샘이 덜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도 생겨요. 당장 없애줄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엄마가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해주면 돼요. 아무리 좋은 유기농 유아 화장품이라도 화학 성분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로션과 수딩젤을 듬뿍듬뿍 바르지는 마세요. 유아 화장품에 있는 유분이 아기의 지방 분비선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신생아 여드름을 짜거나 뽑거나 비누로 문지르면 절대 안 돼요. 매일 미지근한 물로 두세 번 세수시켜주고 가제손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려주세요. 집안 온도가 높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실내 온도는 섭씨 20에서 23도를 유지해주세요. 아기의 땀샘이 발달하면서 점차 예쁜 피부로 돌아올 거예요. 자극하지 않으면 절대 흉터가 남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생아 때 여드름이 났다고 해서 청소년기에도 여드름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드름이 터졌을 때는 멸균 거즈로 지그시 눌러서 청결하게 해주고 공기 중에 말리세요. 신생아 여드름 때문에 로션과 수딩젤을 바르지 않았는데 아기 피부가 너무 건조해 보여서 걱정된다면 여드름이 없는 부위만 로션을 발라주세요. 사실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단히 큰일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여드름이에요. 사진 찍을 때는 너무 속상하겠지만 피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파래 보이는 손과 발. 신생아의 몸은 분홍빛인데 손과 발이 파랗게 보인 적 있죠? 어른들은 아기가 추워서 피부가 파랗게 보인다고 걱정하실 거예요. 아기는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순환계도 미성숙해서 혈액이 아기의 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증상이고 생후 1, 2주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에 부모가 뭔가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아기의 자세를 뒤집어주거나 바꾸어주면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옵니다. 종종 생기는 붉은 반점들. 아기의 피부가 매우 얇아서 혈관이 비칠 만큼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 더 빨갛거나 더 파랗거나 피부색이 종종 변화합니다. 울고 나면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데 안정된 후에는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와요. 옷을 갈아입히려 했더니 파래 보이는 부분이 보이다 어느 순간 스르륵 사라집니다. 이 또한 미성숙한 순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기가 성장하면서 차츰 사라질 거예요. 안심하고 기다려주세요. 연어반. 보통 눈꺼풀이나 두눈 사이 이마에서 보이는 연어 살색의 불꽃 모양의 모반을 연어반이라고 해요. 전체 신생아의 40%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혈관계 병변인데 생후 1년쯤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열, 땀띠, 발진. 더운 여름이 되면 많은 아기들이 피부에 발진과 땀띠가 생겨요. 태열, 열발진, 땀띠라고도 불리는데 얼굴, 목, 겨드랑이, 몸통에 작은 빨간 반점으로 생겨요.
아직 땀샘이 재기능을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땀이 배출이 잘안 되고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어제 반점이 있던 자리는 없어지고 오늘은 새로운 곳에 생기고를 반복해요. 1, 2주 안에 좋아지니까 안심하세요. 태열 열땀띠가 있는 자리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파우더 로션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화장품의 화학 성분이 미숙한 땀구멍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막게 할수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점점 심해지고 빨개지고 부어오른다면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세요. 아기 엉덩이에 발진이 생겼다면 방수포를 깔고 기저귀를 잠시 벗기고 놀아주세요. 발진과 땀띠는 통풍이 잘될때 가라앉아요. 신생아 태지와 노란 딱지. 태지는 아기 피부 전체를 덮고 있는 하얀 물질이에요. 태지는 얇은 하얀 막과 같고 단백질과 수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각질과는 달라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떼어내지 않아도 서서히 사라져요. 생후 2주 이후 아기의 피부에서 구석진 곳, 모발이 나는 곳에 분비물이 생기면서 노란 딱지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양쪽 콧망울 옆, 귓바퀴 안쪽, 머리카락이 나는 정수리, 눈썹이 나는 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해 보여서 떼어내고 싶은 충동이 마구 일어날 거예요. 목욕 중에 닦이는 정도만 떼어내고 그냥 두세요. 노란 딱지가 크고 두껍게 생겼다면 목욕 전에 오일을 아주 조금 묻혀 두었다가 샴푸하면서 조금씩 제거해 주세요. 너무 박박 문지르면 아기 머리카락 다 빠져요. 조심하세요. 아기의 태지와 노란 딱지를 보고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또한 화장품이나 연고를 바를 필요가 없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서서히 사라지고 깨끗한 피부가 됩니다. 아기의 피부에 태지, 좁쌀 뾰루지, 신생아 여드름, 붉은 반점들이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보일 때도 있어요. 저 또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모두 겪었던 일입니다. 깨끗한 아기 피부를 기대기 때문에 실망도 너무 크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화학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빨리 낫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